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의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는요, 관광객에게 여행상품 총액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탁금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여행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행 대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이중 이제 여행사의 수수료는 알선 수수료 부분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90만 원은 지상비로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90만 원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10만 원에 대해서 만 여행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모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기 때문에요, 여행사들도 신용카드로 이 부분을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권에 있어서는요, 이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고객 명의로 직접 끊기 때문에 보통 여행사들은 항공권 요금은 그쪽에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수탁금은 여행사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거래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결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움이나 행정상 어려움이기 때문에 항공권까지 포함한 전체 여행 경비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이 항공권에 포함된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항공사로부터 따로 커미션 부분으로 지급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행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카드 수수료 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행사는요, 원래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해서만 카드 결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수탁금을 통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여행사는 상품 가격에 이런 카드 수수료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1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걸면은 이제 신용카드가 100만 원의 매출이 잡히고 이 금액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사의 부가세 신고세는 이제 10만 원만 잡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도 이제 여행사의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요, 향후 이 매출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신용카드 금액이 알선 수수료와 수탁 경비를 구분하여 정산한 정산서를 함께 인보이스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고객에게 우리가 여행 상품을 판다고 하면은요, 이 알선 수수료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요. 개인 고객에게 판다고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요, 이제 알선 수수료 부분만 구분해서 기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행사가 거래처인 경우, 대리점인 경우에는요, 이 알선 수수료가 판매 대행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제 외국 신용카드라든지 외화 입금이라든지 뭐 외화 현금 같은 이러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이 알선 수수료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의 신용카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